인천시에서는 지난 16일 기후변화 대응 및 사막화 황사 방지를 위해 몽골 인천희망의 숲 조성에 따른 후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그동안 몽골 인천희망의 숲 조성은 민간시민운동 차원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루어졌으나 재원 마련이 어려워 2011년 이후 사업이 중단됐습니다. 시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바양노르솜 등 두 개 도시에 총 14,000그루의 식목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인천 희망의 숲 조성 사업을 재개토록했습니다.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송영길 시장은 2008년 인천시가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중단되었으나 이번에 다시 재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몽골 바양노르 솜장 알탄사가이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몽골 희망의 숲 조성 후원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후원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. 시는 몽골이 황사 발원지이자 국토의 90%가 사막으로 변화하는 몽골에 조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녹색 수도 인천의 이미지 형성 기여를 위해 인천 시민의 의지가 담겨있는 뜻있는 사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금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.